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제목을 보니까 Faster and Chea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해졌다는 건데 무엇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해졌을까요? 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뭔가 의학, 과학과 관련된 스토리인데 그 관련된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사 detect인데요. 우리가 detect 하면 뭔가 detective라는 그 탐정이라는 그런 표현도 떠오르는데 detect는 동사로 사실 뭔가를 발견하고 알아채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discover or notice the presence of something. 자, 뭔가의 존재.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문맥상에다 또 살펴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발견해내고 알아내다라는 거, 눈치채는 거죠. 여기 뭐가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것, 탐지하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바로 detect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요, lethal이라는 표현입니다. lethal이라는 표현은요, 우리말로 옮기면 치명적인이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이란 의미죠. 그래서 causing or able to cause death라고 되어 있는 죽음하고 관련된 표현이죠. 그래서 죽음을 일으키는 혹은 죽음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되는 치명적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deadly라는 표현이 있어요. 역시나 치명적인이란 뜻인데요. 이런 의미와 단어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antibody가 되겠습니다. antibody or antibody는 우리말로 항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체자, 그죠? 이거는 뭔가를 대항한다라 그래서 항체를 바로 영어로 antibody라고 하는데요. 자, 영어 풀이를 볼까요? A substance produced by the body to fight disease.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 질병에 혹은 바이러스에 노출했을 때 우리 몸에서 그 병과 싸우기 위해서 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을 바로 항체. 우리 몸에서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물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문맥상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With this new test, the virus can be detected for around $25 and results are available in 30 minutes. 자, 이 새로운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 새로운 테스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요, 그 바이러스, 특정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가격이 불과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의 비용만 들이면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바로 탐지해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치료하는 데도 지장이 있겠죠. 그런데 결과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냐 안 됐냐의 결과도 단 30분 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걸 누가 했는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she looks so young. 굉장히 어려 보이고요. 여기 수상한 모든 사람들 되게 어려 보이는데요. 자, 바로 그녀의 이름은 Olivia Halsey가 되겠습니다. 자, a 16-year-old American student developed a test kit for detecting the deadly Ebola virus. 아하, 그 the virus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였군요. 자, 올해 16살의 미국인 학생인데요. 올리비아 헐리세이라는 이 학생은요. 자, 무엇을 개발해냈냐면 바로 테스트 킷을 개발해냈는데요. 이 테스트 킷의 용도는 그 아주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를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시험 키트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As a result, she was named the winner of this year's Google Science Fair, where young scientists and inventors from around the world compete against one another.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구글 사이언스 페어 이거의 우승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결과 이 올리비아 양은요 올해 구글 과학 박람회의 우승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구글 사이언스 페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where 이후에 설명이 되어 있죠. 젊은 과학자들, 어린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인데 미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의 그런 어린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이 서로서로 경쟁을 해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박람회가 바로 구글 사이언스 페어가 되겠습니다.
Halsey received a $50,000 scholarship and a trophy라고 했습니다. 자, 5만 달러의 장학금과요, 트로피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되겠죠? Halsey's new way of testing is more time efficient and cost effective to the current Ebola test that takes more than 12 hours to get results and costs about $1,000 per use. 정말 획기적이네요. 이건 사실 선생님도 몰랐거든요. 자, 이 올리비아 할세이 양의 새로운 방법. 이렇게 에볼라를 발견해내는, 탐지해내는 이 새로운 시험 방법은요.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쵸?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To the current Ebola test. 현재 에볼라를 지금 발견해내는 그런 테스트 키트의 경우는요. 시간도 이걸 알아내는데 12시간 넘게 걸리고요. 그리고 비용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00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고 하네요. With this new test, 자, 이 올리비아 양이 발명한 이 방법에 따르면, 개발한 방법에 따르면 이 테스트 키트를 이용해서는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단 $25 정도가 되겠죠? 딱 $25라고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5가량의 선에서 충분히 탐지를 해낼 수가 있고요. 결과도 12시간이 뭐예요? Available in 30 minutes. 단 30분 만에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The teenage inventor, 바로 Halsey 양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 10대 발명가는요, explained that her new kit provides rapid, inexpensive, accurate detection of the Ebola virus by showing color change when antibodies contact the virus. 자, 어떤 원리인지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자신의 새로운 이 키트가 빠르고, that's right, 30 minutes, 그리고 저렴한, 비싸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자, 싸고 빠르지만 그게 부정확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신속하고 또 저렴하고 그리고 정확한 에볼라 바이러스 탐지를 제공한다라고 본인이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원리일까요? 바로 색상이 변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항체가 바이러스와 접촉하는 순간 색깔이 변화하는 걸 통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The kit has not yet been used to test those infected with Ebola, so whether it will be adopted right away is still uncertain. 자, 그런데요, 이 시험 키트는요, 아직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는데 아직 사용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곧바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발명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용화되어서 쓰이는 경우는 조금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하네요. So Halsey's invention may be meaningful, however, in that she might have contributed to much faster identification of the lethal virus, allowing those infected to receive treatment more quickly. 자, 이 however라는 거는 당장 상용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세이 양의 발명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in that 이하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그녀가 한 이 일은 이러한 to 이하의 것에 뭔가 기여를 한 셈일 수 있기 때문이죠. 훨씬 더 빠른 확인.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 우리 앞에서 봤던 lethal, in other words, deadly virus, which means the Ebola virus가 되겠죠. 이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를 좀 더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한 셈이죠. 그리고 이 빨리 확인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Those infected, 그 이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보다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Above all, she wanted to save lives. 자, 무엇보다 뭐 명예 이런 걸 떠나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었다는 기특한 마음인데요. Halsey said that if something affects one person, then it affects everyone. 자, 올리비아 할세이 양의 말하기를 뭔가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She's only 16 years old. 16살밖에 안 돼. 고등학생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소녀인 것 같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